너무 수익은 어. 높지만 우리는 진짜 그 강화유리 있잖아 식탁에 어. 그것도 깨진 적이 있어. 그거 잘 깨져. 아 깨져요? 언제 팡 났어 사람? 팡 났어 사람? 그러, 아니 팡이 아니라 그렇게 했겠지. 나는 슬기랑은 안 할래. 아니야! 노가리과는 뭐 이런 건가? 그런 거 치고 너무 풀메를 하고 왔네. 근데 우리 셋이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셋은 막 그렇게는 없어. 맞아. 급하게 좀 급한. 무이거랑. 어. 둘둘은 있지. 둘둘씩은. 아 너무 웃겨. 태손이께 완전히 떡상 됐어. 걔 그 브라질 왁싱. 브라질리아 어, 어, 왁싱. 나 그거 봤잖아. 그게 100만 쳤어. 100만 쳤대. 진짜 나 그 장면만 봤는데 그 소라 씨가 다리를 벌리면서 직접 시연을 하더라고. 너무 심 너무 심감나더라고. 활동을 사는 거. 한 항상 이렇게 유쾌한 너무... 게 매력이야. 야 소리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언니가 배심이 있잖아.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조금 주저했던 게 개세모잖아 언니. 근데 나는 개그맨도 아니야. 아, 너 뭐지? 약간 애매발이 하잖아. 약간 박간물이야. 아, 박간물. 어, 어. 다 사람들이 영란 언니도 개그맨인 줄 알아. 그래 그렇지. 장영란 또 나영이 김나영 언니. 그다음에 붕 노홍철. 노홍철. 국과 국과야. 다 국과야. 맞아 맞아. 어. 근데 나는 언니 이렇게 개그맨들 무리에 껴있을 때 참 행복하고 좋아. 아 그래. 왠지 알아? 개그맨들이 의리가 있어. 그래. 그게 다 쫌매잖아. 그래. 그래서 그런가 봐. 그리고 딱 할 때잖아. 슬기야, 이게 들어왔는데 단가가 이래. 언니, 바로 갈게요. 그래. 되잖아. 우리 소장. 어. 퍼센테이지 뛰지 않아. 어, 없어, 없어, 없어. 내가 눈에 일 좀 해줘서 뭐 내가 퍼센테이지 받은 적 있냐? 안 뛰어, 안 뛰어. 내가 줄라 그래도 안 받아. 이러다 조만간 좀 비보 하나 차리시겠네. 그래, 그게 아니라 뭐 차리진 않는데 얘가 저번에 그래도 리크로스 하나 주더라. 너는 뭐야, 너는? 나는 선배 거 뺏었지. 오늘 또 여기 샤넬. 어, 샤넬, 샤넬, 샤넬 립스틱 하나 나 주더라. 샤넬 엄청 좋아하잖아. 사실 HY의 드라마 홍보차 솔직히 이거 또 쫌맨 것도 있잖아. 그래. 그게 프레쉬 워먼. 프레쉬 워먼. 프레쉬 워먼. 오! 우리는 하나! 웃어? 이렇게 야쿠르트 이제 이렇게 배달도 하고 하는 맞아. 거를 프레쉬 매니저라고 하잖아. 맞아. 그래서 너네를 다 이제 캐스팅을 한 거 아니야? 아, 너무 좋아. 나 사실 드라마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드라마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언니가 어. 나 그거 캐스팅을 해줘가지고 받아봐. 나 남동생이. 어 지선아. 남동생이 어, 지선이야? 나 지금 방송 중이야. 남동생 이름이 지선이야? 어 왜? 어. 아니 그거 이따 얘기하자. 나 지금 방송 중이야. 그래. 카메라가 앞에 있어. 어. 아, 보통 카메라 있다 그러면 끊어야 돼. 어, 안 끊어. 내일 뭐 하냐고 계속 지 얘기만 해. 친남동생이야? 친남동생 9살 아래인데 중학교 선생님이에요. 오. 그러면 중학교 선생님은 어떤 예의는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나도 좀 놀랬어. 방송 중이라고 내가 세 번 정도 말했죠. 어, 어. 근데 내가 어 얘기했어. 근데 진짜 이런 선배님이 HY 챙겨. 맞아. 비보 챙겨. 아니 꿈이 있어요? 어떤 이렇게 송은이 선배처럼 후배들 양육을 해가지고 내가 양성을 그래. 해가지고. 없어. 그냥 없어. 좋은 후배들을 어. 송은이한테 꽂아주는 거. 송은이한테 꽂아주는 거. 여기 비보로 다 보이게. 아 괜찮다. 어시스트 하는 거 아니야? 어시스트. 난 왜 그러냐면 사실은 희극인실도 없어지고 점점 코미디 프로도 없는데 개그맨들의 에너지가 넘치잖아. 아니 나 저번에 너무 집에 가서 원효 씨한테 우리 그날 만난 날 집에 가서 혜륜 선배님이 페이 안 받고 빨리 지금 자기를 어떻게라도 써라 개콘에. 나 그 다음 주 녹화해. 다음 주 녹화해. 멋있어. 왜냐면 나 내가 멋있어. 왜냐면 나 내가 개콘을 보는데 감동이야. 약간 울컥했어. 왜냐면 너무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 나 울면 안 돼. 어머 우리 언니 또 울어. 괜찮아. 근데 난 너무 좋더라고. 성호도 나오고 막 원효도 나오고. 다들 나오고. 아니 근데 너무 감동이야. 감동이야. 아 이 언니가 종잡을 수가 없어. 야, 연기가 리얼인 거야 뭐야. 리얼이야. 나래도 커피차 보내주고. 어, 맞아 나래 언니 보내는 아니, 거 봤어. 아니 근데 우리가 개그맨들은 진짜 짱이야. 왜냐면 다 코미디 빅리그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코미디언이라고 개그맨이란 이런 직업군이 없어질 수 있어. 오, 너무 슬프다. 나는 그래서 은희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개그맨 셋이 모이면 이런 걸 만들어내야 돼. 오. 여기 우리 애들이 또
은희가 또 미디어 앤 롭스? 어? 미디어 앤 랩소스? 미디어 랩 시소. 미디어 랩 시소. 미디어 앱 시소. 랩. 아, 미디어 랩 시소. 어, 랩. 너무 어려워. 왜 귀가 어두운 건가? 아니, 이름이 어려운 거지. 미디어 연구소야. 아니, 이 정도면 아까 연구소. 슬기 동생보다 더 심한 거야, 지금. 몇 번을 얘기해. 차라리 전화를 할게요. 몇 번을 얘기해. 전화를 할게요. 그래. 야, 너는 감동으로 울던지. 쫑콜 주지 말던지. 너 이거 누구 때문에 온 거야? 내가 정말 뭐 지금은 나는 아나까나 가수도 뮤지컬 배우도 꿈꾸고 맞아. 있지만 내 근본은 개그우먼이고 개그맨들이 함께하는 게 너무 좋고 이무일이 하는 180초 보면 너무 좋고 쇼박스 애들 먹고 사는 거 보면 너무 좋고 다 응원해주고 싶은 거야. 진짜 멋있어. 그래서 나는 개콘이 잘 돼서 시청률도 5% 6% 7% 가서 나를 또 캐스팅했으면 좋겠어. 나를 또 캐스팅했으면 좋겠어. 아, 근데 진짜. 아, 레귤러 좋은 사람이야. 그래. 안 해도 되고. 진짜 선배님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선배님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됐으면 좋겠어.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됐으면 좋겠어. 우리 그 관계를 얘기를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프레쉬 우먼 네 죄송해요 오케이. 프레쉬 우먼 드라마로 나 신발 좀 벗어 아 벗으면 안 되겠다 벗어 돼 아 왜냐면요 얘가 그 얘기하고 있는데 둘째를 가졌어요 지금 임신 6개월이야 내가 좀 많이 나왔어 이게 밥을 많이 먹은 게 아니야 네 내 살도 있는데 티가 안 나는데 그래 언니 네가 몇 살이지? 나 언니 38살 오? 아직도? 아직도라니 진짜 어리다 야 38로 안 보여 82년생인데 본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30대네. 아, 그치. 그런 건 있어. 왜냐면 내가 데뷔를 너무 일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 아직도 40대 아니야? 이런 사람 그러니까. 되게 많아. 네. 너는 네가 머리를 하잖아. 내가 했어. 이렇게 하면서 쑥스럽거나 부끄럽지는 않아? 아니야. 아니, 중요한 건 내가 집에서 혼자 이렇게. 쑥스럽고 부끄러운 건 없고 눈은 돌아가. 개그맨들이 함께하는 게 너무 좋고 이무일이 하는 180초 보면 너무 좋고 쇼박스 애들 먹고 사는 거 보면 너무 좋고 내가 다 먹었네 왜? 아니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 그래? 지금 목이 타네 너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는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는다며 어제는 안 먹을 수가 없었어 누가 나 먹... 어제 시사회를 갔는데 어? 정우성 만났구나 어머 나 거기 갈래다가 못 갔어 아니 근데 나 어제 디프리까지 갔거든. 거기 왜 갔어? 아니 거기 왜 갔어? 아니 꼭 오라. 나 원래 누가 꼭 오라? 누가 오라? 김성균. 나랑 성균이가 대학교 선후배인데 동갑이에요. 23년 친구야. 김성균이? 김성균이랑. 그래갖고 어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나랑 이렇게 했던 친구가 대성을 해가지고 황정민, 이성민 선배님이랑 막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다 왔어, 황정민. 다 왔죠, 다 왔어요. 그러면 옆에 정우성하고 다 있었어? 언니 사진 찍었어요? 나는 입도 못 댔는데 갑자기 김원효 씨가 저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은 제가 만나뵐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입니다 이래서 정우성 우상이야 어머머. 김원효 씨 아, 그래. 근데 정우성 씨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 뭐래? 옛날에 저한테 DM 보내셨죠 이러는 거야 어? DM 보냈어? 뭐라고? 우상이라고 언젠가 꼭 한번 뵙고 싶다고 근데 똑같은 말을 했는데 DM 보내셨죠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김원효 씨가 또 안 그래도 늘어난 턱에 진짜 어디 약간 이렇게 끌어내리는 줄 알았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갖고 어제 둘이 술 한잔 하더라고 그 사진 찍었어 그래서? 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못 찍고 김원효 씨만 정우성 님이랑 찍었어 언니 오빠 부럽다 정우성이 술 친구야? 근데 나는 아무도 안 보이고 김성균밖에 안 보이더라고 왜? 그러니까 그 고생한 걸 내가 다 알잖아 나도 힘들었지만 근데 어제 거기 내 앞에 딱 앉아있는데 김성균밖에 안 보였다. 근데 살짝 옆에 유연석이 좀 보이긴 했는데. 유연석. 유연석은 안 보일 수가 없어. 유연석이 어제 나한테 술을 타주더라고. 어머. 이거 요렇게 마시면 맛있다. 부럽게 안 녹아! 부럽게 안 녹아! 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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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타달라 그래야지!
저 이거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 약간 숙취해 준 것 같은데. 야, 세미와 두콩이. 세미와 두콩이가 뭐뭐 들어가냐면 언니 얘기 안 해도 된대. 아니야 그래야 계속 할 수 우리는 또 오지랖퍼잖아. 아, 잘한다. 수세미 작두콩 가래 진짜 의도적으로 하는 거 언니, 아니고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야, 언니 수세미 알지? 수세미. 야, 언니 수세미 알지? 수세미. 선배님 미안해요. 야, 내가 수세미가 이거야. 수세미가 이거야. 이거. 수세미가 이게 진짜 좋은 거야. 진짜 야한 거 이런 거 치지 마. 진짜 야한 거 이런 거 치지 마. 뭔 생각이 전혀 언니 너무 앞서가. 잠깐 이걸 보니 한술 두 술을 보니까 아니 왜냐면 힘들어.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 저 프레시 우먼 홍보차 B급 청문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얘가 내가 선배님이 시작했잖아요. 선배님이 시작했잖아요. 내려놓고 해. 내려놓고. 아니 이게 뭐 어땠어? 양가? 아니 근데 나는 언니 솔직히 언니가 너무 부러운 게 나는 그 B급 청문회 우리 할 때도 솔직히 말해서 와 이거 어떻게 그런 게 진짜? 가능하지 싶은 거야. 그만해. 시동 걸지 마. 알았어. 오늘은 우리 이야기가 그래. 토크가 이렇게 흘러가지만 크리스찬이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분위기가 이제 야 크리스찬이라도 부부관계 못해? 크리스찬도 부부관계 열심히 해도 되지.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이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랑하고 그런 건 있지. 그냥 취향대로 하면 돼요. 근데 많이 하고 싶으면 많이 하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은 좀 이제 솔직히 지금 이제 갱년기잖아 내가. 맞아요. 나는 이제 마감을 쳤거든. 그러니까 되게 편한데 편한데 뭔가 모르게. 근데 마감하고 섹스는 상관이 없잖아. 그런가? 상관이 있어. 상관 있어? 왜냐면은 에스트로겐이라고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라고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언니 근데 발음이 되게 좋다. 에스트로겐. 나도. 에스트로겐이라고. 발음이라도 좋아해지. 아까 뭐라는 말이야? 야, 여기 이 건물에 비보에서 1층 카페도 나와. 카페도 나와. 근데 말 이렇게 하다 갑자기 까스해. 언니 에스트로겐. 그러고서 오토바이 발음할 때 오도바이라 그러지 오도바이. 않아요? 오도바이. 오도바이. 매니저. 도마도. 도마도.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약간 사형선 것처럼 이제 그 산부인과에 갔는데 아, 이제는 완전히 여성 호르몬이 바닥이에요. 그래서 호르몬제를 먹어야 되는 거야. 먹잖아 그럼 좀 나아져.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다운이 되기도 하고 의욕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더 축구도 하고 더 운동도 하고 그러네, 노래도 하고 내가 왜 축구하는 줄 알아? 딱 왜? 들어가잖아. 들어가잖아 단팀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그럼 킥오프 띡 불러! 이럴 때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 벌렁벌렁 뛰어. 살아있다. 질 수도 있지. 근데 살아있다. 다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했을 때 그 희열.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맞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심장 뛰는 일이 없잖아 언니. 맞아. 그래서 맞아. 이렇게 막 무언가를 할 때 설레고 심장 뛰고 떨리고 막 이런 게 너무 필요하고 또 그게 동안의 비결이다. 나 어릴 때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선배님이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악착같이 무슨 막 거. 일하고 그걸 막 듣네. 나 같은 거야. 너무 나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악착같이 해서 그러니까 올라가야겠다. 나도 60, 서울을. 70, 80이 됐는데도 아 이제는 뭐 삶이 다 됐네. 이제 언제 가나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니까. 없어. 바빠. 지금도 봐봐. 예를 들어 내가 이순재 선생님이나 신부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너무 멋있어. 김용옥 선생님이 멋진 이유가 맞아요. 무대에서 진짜 막 힘드시지만 그 긴 역할을 해내는 그 맞아. 모습들을 보면 감동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출연료를 얼마 주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그거에 연연해서 하는 게 그럼. 아니잖아. 그래서 난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 이제 방송을 할 때도 좀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은 더 잘 되는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내가 이거 방송을 말고 돈을 벌 수 있는 무언가를 마련을 해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그래서 언니도 봐봐. 언니도 사업 이렇게 조금 그렇지. 하니까 뭔가 이게 마음 심적으로 그런 게 있죠. 심진아가 대단한 게 그러니까. 얘가 그렇다고 막 이게 덩치가 작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근데 홈쇼핑 딱 조명 봤잖아. 피부가 미쳐.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나도 저렇게 되나? 내가 막 옛날부터 막 피부가 너무 좋아요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진짜 홈쇼핑 하면서 30대 후반 이후로 시키는 거 다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 와서 막 매일 백하고 맞아, 기계 거. 맨날 돌리고 이거 쫙 하니까 진짜 이게 바지런함의 승리예요. 진짜 부지런함. 근데 나도 이제 홈쇼핑 하잖아.
내가 데뷔 때보다 지금이 더 이뻐. 그래 맞아 언니. 넌 또 거기다 맞다 그런 거지. 맞아 맞아. 아 옛날보다 더 어려 보여요. 맞아요. 그치? 예뻐졌어. 근데 언니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슬기야 우리 소개해봐 이걸로 시작하지 않았어? 소개를 1도 못했어. 그걸 못했어. 근데 슬기는 정말 딕션이 너무 좋고 연기 진짜 잘하고. 나는 슬기랑 이제 친해져가지고 슬기하고 되게 얘기 많이 나눴는데 네. 그때도 아마 슬기를 우리가 연극에다 캐스팅을 했을 거야. 사랑이 어, 그럼 사랑의 엄마라고. 까꿍. 아, 나 너무 연기가 하고 싶어. 너? 패스하면 돼. 그래서 HY로 시작했으니까. 아유, 그럼. 그 드라마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너네가 노래 연습하고 있어. 뮤지컬을 좀 했으니까. 오, 나도 아직 캐스팅은 안 됐거든. 근데 나는 이게 준비하잖아. 진짜 멋있어. 이게 시크릿 다이어리처럼 내가 자꾸 말하면 그게 돼 있는 나는 거야. 완전이야. 야, 내가 뭐 이런 얘기하면 있지만 이거 누가 유튜브 볼까? 내가 뭐 이런 얘기하면 있지만 이거 누가 유튜브 볼까? 몰라, 이거 뭐야, 갑자기. 뭐 하는 거야? 나 이은결 마술사인 줄 알았어. 연기하는 줄 알았어. 여기서 뭐 나오는 줄 알았어. 나의 큰 계획을 얘기하는 거야. 나 이거 더 먹어도 돼. 언니 안 먹어. 알았어. 큰 계획을 얘기하는 거야. 고마웠니? 큰 계획을 얘기하는 거야. 이 뭐랄까 뮤지컬은 EMK가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렇지. 그치? EMK 엘리자벳, 모차르트, 베토벤, 그다음에 레베카 맞아. 다 있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커피차도 보내고 했다고? 나 모차르트에 커피차 보냈어. 누가 있어서? 왜? 거기에 김희재. 김희재가 처음 데뷔할 맞네. 첫날 딱 보냈지. 그때 왜 주아쌤하고 정원영 이런 뮤지컬 배우들이 내가 다 아니까 딱 커피차에서 EMK에서 그랬대. 조혜련 씨가 어떻게 여기 커피차를 보냈대. 왜냐면 첫날인데 아무도 안 보낸 거야. 그러니까 부각이 됐지. 그 주아쌤한테 나는 노래를 배우고 있어. 맞아. 그리고 레베카에 도전을 하려고 라디오 스타에서도 얘기하고 맞아. 얘기해. 지금도 얘기하잖아. 그 사람들은 캐스팅할 마음이 없어. 아니야. 나는 계속, 모르지. 그러니까 나는 계속 연습을 하는 거지. 연습을 하는 근데 거야. 근데 그 팬텀이라는 뮤지컬의 주인공급인데 다 내 거야? 아오. 늘 시간은 없어. 우와. 근데 컨셉이 노래를 못하는 컨셉이야. 근데 듣기 싫어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엄청 잘해. 24시간이 모자라. 우와. 너무나 바쁜 디바. 아 모르는 넘버가 없어. 아 모르는 넘버가 없어 언니가. 농땡이 칠 필요 연락 좀 주세요. 연락 좀 주세요. 그 윤호 노래 잘 어울려. 그래서 맞아. 진짜 이 연습은 해, 연습은. 시작을 이렇게 이런 캐릭터로 시작을 하면은 어쨌든 발은 들어놓는 거니까. 그럼 대작에. 그러니까 너네도 준비하라 이거야. 알겠어요. 너, 너는 목소리가 중점이라 아주 좋아. 잠결에 금결에 노래했죠. 어머 제 세상에. 이것이 꿈인가? 아! 환상인가? 아! 여기 아! 팬텀 오브 디 오페라이에 아! 내 마음속에 부인을 묻은 남자라면 새 여자로 잊어야 해. 그리고 그 여자는 바로 나. 그분은 돈 많은 남자 용감한 육군 대령 이름이 줄리 아 노래를 잘하고 오디션 봐서 캐스팅 되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역할이에요, 언니 지금? 이게 반오퍼 부인이라고. 반오퍼 부인. I'm American. 레베카. 반오퍼 부인 말고 그냥 육군 대령 같았어. 육군 대령. 약간 섞인 거지. 캐릭터가. 육군 대령 같더라. 나는 이제 지난해 집도 가보고 그러게. 뭐 원효한테도 얘기 듣고 했는데 그러고는 이제 또 조금 식을 때도 됐지 않니? 그러니까. 원효가 얘를 바라보는 눈빛은 계속 ING인 거야. 하트가 뚝뚝 떨어져. 그러니까 연애의 법칙이나 결혼의 법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결혼은 날숨보다는 들숨이어야 돼. 한숨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얘기해 여보 뭐 이렇게 했을 때 알겠어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 아! 오! 뭐 어떻게 한다고? 텐션이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을 듣더라도
그거 되게 싫어. 알겠어요. 맞아. 이러면 안 돼. 맞아. 뭐가 하더라도 오케이 오케이. 나 여기서 나 이거 분유해. 예뻐. 자기야 화장실 그거 할 때 그거 좀 해줘. 알겠어. 그렇지. 달라. 알겠어. 이렇게 하면 한숨 너무 싫어. 들숨을 쉬어야 돼. 맞아. 너 누구한테 배웠어? 내가 깨달은 거죠. 우와. 진짜 중요한 문제. 진짜 언니 이거 책 써도 되겠다. 나 이거 강의 요즘에 많이 불러. 부부 그걸로. 이거는 부부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에도 필요해. 송은이 대표가 아니 누가 한숨을 쉬어 송은이 대표 얘기한대. 누가 한숨을 쉬어 송은이 대표 얘기한대. 한숨 쉬지. 아니겠지. 원효가 얘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물고 빨고 한대잖아. 와. 진짜 물고 빨아. 실제로 그럼. 발도 빨아. 근데 원효 씨는 진짜 남자치고 특이한 게 부부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런 순서가 있잖아. 그렇지. 사랑을 나눌 때. 근데 원효 씨 자기가 받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받는 거. 아, 그러니까 자기도 받아야지 그다음 내가 받을 수 있어. 아, 먼저 퍼스트 오빠 의뢰야? 먼저 퍼스트 오빠 의뢰야? 나는 진짜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줘. 아니 목욕을 시키는구나. 아 그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 봐봐 자주 해야 되는데 하루에 만약에 매일 한다 쳤을 때 벌써 이게 시간이 얼마야? 둘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그거 없이 그거 없이는 안 되지. 아니 다른 부부들은 다 남자들은 잘 안 받는데 스타일이. 너는 다 받고 거길 안 받으면은 야, 그치? 다른 사람 마사지 받을 때 나는 계속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건데. 아니, 그렇잖아. 부부가 마시는데 마사지 예약해갖고 오일 마사지 다 하고는 나는 그 유튜브 보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 이거잖아. 아니, 가끔 저기 없이 본론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근데 그게 해야 되는 매일? 거야. 매일? 매번! 매번! 그러면 이거. 13년 동안. 13년 동안. 그래가지고 나 우리 집 그거 있잖아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그 신혼 때 차량이 도착했대. 야야 그 무음을 해놔. 차량이 도착했어. 야 우리는 그런 것도 있어. 아 이거 너무 수익은 높지만 우리는 진짜 그 강화유리 있잖아 식탁에 그것도 깨지 그거 잘 깨져. 아 깨져요? 어. 두 번 갈았어. 두 번 나가먹었어? 두 번 이렇게 쫙 갈라졌어. 그러면 유리를 놓지 마. 그래서 아예 나중에는 나무를 없고 나무만 해놨어. 그래. 아니 다치진 않았어? 아니 그게 확 깨지는 게 아니고 쫙 금이 가냐.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언제 확 났어 사람은? 확 났어 사람은? 확 났어 사람은? 그러 아니 탄이 아니라 그렇게 했겠지. 나는 슬기랑은 안 할 거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와우. 아 이거 너무 웃기다 이거. 아 이제 끝났나 보다. 아, 이제 끝났어요? 이제 분량 뽑았다 이거야. 아 이제. 진짜? 이 사람들도 다 생각이 우리. 있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 나도. 개그맨 세 명이 빵빵빵. 아까 뭐? 너 아까 어떻게 했지? 강화유리 깨지도록 웃긴다. 오! 아지마 그럼 나가야 되잖아. 이거 안 나가길 나가? 말했어? 언니 이거 나가야 돼. 강화유리? 야, 안 나가면 아쉬워. 이것도 안 나가. 그럼 오늘 우리 다시 떠야 돼. 그럼 오늘 우리 다시 떠야 돼. 강화유리 깨지도록 웃긴다. 개그맨 세 명이 모이며 강화유리 깨지도록 웃긴다.